한강에서 하루 사이 시신 일부가 없는 상태여서 경찰은 타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강공원에서 시신을 인양한 건수는 모두 460건으로 4일에 한 번꼴로 시신이 한강을 따라 떠내려온 셈입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사이 한강에서 4구의 익사체가 잇따라 발견돼 경찰이 신원 파악과 함께 사망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대박! 아빠 이거 봐! 한강에 뭐 없는 시체 떠올랐대! 시신 일부가 없는 상태여서 경찰은 타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라디는 한람대교에 몸통은 동호대교에 머리는 아직 냉장고 안에. 경찰이 시와 방조제 토막 시신의 것으로 보이는 손과 발 부분을 추가로 찾아냈습니다.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성인 실종 신고가 자그마치 6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 범죄에 의해서 이제 실종을 당한 그런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성인 실종에 대한 관련법과 제도가 허술할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진짜 뭐라고 익사체 한강 공원에서 6만 명이 있습니다.